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은 전국의 지방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5급 승진 후보자 교육을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이 아닌 수원에 있는 산하기관에서 실시하겠다고 밝혀 전북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북 혁신도시 12개 이전 기관 가운데 한 곳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한해 8천 명가량의 지방공무원이 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정문 앞이 현수막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인근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의 주민들이 경기도의 5급 승진 후보자 자체 교육 추진을 비판하며 내걸은 겁니다. 이들은 전국 5급 교육생 3,800여 명의 16%를 차지하는 경기도 교육생이 빠져나가면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곳에서 숙박업을 하는 100여 곳과 인근에서 음식점 등으로 힘겹게 먹고 사는 소상공인들은 모두 고사하고 말 것입니다. 전북 정치권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전북 도의원들은 경기도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시설이 포화 상태여서 자체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몇 년만 지나면 자연히 해소될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많이 이를테면 일시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난 것이고 2, 3년 이후에는 절대 이를테면 적재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전북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지만 경기도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행정안전부에 자체 교육 승인을 요청했기 때문에 처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재개발원이 작년에도 이제 최우수 상을 받은 상황이라서 건의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가 자체 교육을 계속 추진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오는 29일에 행정안전부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어서 당분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혁신도시를 만든 취지는 공공기관을 이전해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근본 취지에 역행해서 전북의 이전 기관들을 흔들고 기능과 조직을 축소하고 쪼개려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5급 승진 공무원 교육을 지방자치 인재 개발원에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한 경기도. 이 요청이 허용되면 경기도처럼 하겠다는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런 걸 걱정하는 거죠. 아직은 뭐 딴 데서 이렇게 하겠다 나선 데는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혁신도시로 옮겨온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논리는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한 국가 균형 발전의 근본 취지를 퇴색시키는 주장이다. 전북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의 기능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기금운용본부는 줄곧 서울 재이전 주장에 시달려 왔습니다. 일부 언론과 금융권은 논두렁 기관 같은 거친 표현을 써가며 전주 이전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은 분교를 만드는 용역이 진행되면서 반발을 샀습니다. 농림부 장관이 전북의 우려를 반영하겠다고 진화에 나서면서 잠잠해졌어도 불씨는 살아 있습니다. 균형 발전과 혁신 도시의 성장에 보탬이 될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하고 추가적인 기관 이전을 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보다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 사업과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까지 추진되는 마당에 혁신도시 조성 목적과 어긋나는 움직임에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 시급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군산의 한 농협이 2,000명으로 추산되는 무자격 조합원에게 조합장 투표권을 줬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는데 이 정도 수치면 재선거 대상인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군산의 이 농협은 지난 13일 조합장 선거 때 농사를 짓지 않아 자격이 없는 조합원에게도 조합장 투표권을 줬습니다. 무자격 조합원은 2,000명으로 추산됩니다. 통보 온게 지금 대략 얼마쯤이냐 이거죠, 숫자가. 2,000명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2,000여 명도로 추정을. 추정을 해. 근데 그것은 직접 받아봐야 알려. 농협 중앙위가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지 않은 단위 농협을 제재하는 양정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무자격 조합원이 2,000명을 넘으면 개선, 즉
선거를 다시 치르고 담당 직원은 면직에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만약 무자격 조합원이 1,000명에서 2,000명 이하라면 조합장은 직무정지, 직원은 정직으로 역시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농협이 규정대로 중징계 절차를 밟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농민단체는 조합장 선거에 공정성을 해친 이 농협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농협의 그 오랜 그 적폐 중에 하나인 무자격 조합원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합에서 무자격 조합원 정리를 제대로 안 했을 때 저희 그 군산시 농민의 차원에서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해당 농협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조합장과 직원을 중징계하지 않을 경우 농협중앙회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JTV 뉴스 김철우입니다. 그동안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들의 진상은 땅속에 묻혀 있었는데요. 최근 임실군이 희생자들의 위령 사업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했고 전주시는 8월부터 유해 발굴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주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1년 군경에게 희생된 주민 500여 명의 매장지로 추정되는 임실 청옥면의 부흥광산입니다. 진실화해 위원회가 꼽은 전북의 유력한 유해 매장 추정지 가운데 하나로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발굴은커녕 위령탑 하나 세우지 못했습니다. 최근 임실군이 민간인 희생자들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군의회도 긍정적인 만큼 조례 제정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입법 예고를 마치고 임실군 조례규칙 심의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회도 상정해서 또 심의를 받고 이런 공포를 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조례안은 위령 사업을 포함해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돼야 예산도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조례가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죠. 한국전쟁 당시 국군에게 처형당한 전주형무소 재소자들의 유해 매장지로 추정되는 전주의 황방산. 이곳이 도로공사로 훼손될 위기에 처하자 전주시는 8월부터 발굴에 들어가기 위해 5월에 표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사로 인해서 그 추정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그런데 그런 취지로 제가 의회에서 집행부에 관심을 촉구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주시에서 응답을 해서 억울하게 숨진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진상 규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가정에서 키우는 화분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식물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내는지 하원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1세제곱미터당 300마이크로그램 농도의 초미세먼지를 주입합니다. 4시간 뒤 농도를 측정해봤더니 화분이 없는 곳은 174, 화분이 있는 곳은 109마이크로그램으로 화분이 있는 곳의 농도가 훨씬 낮았습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흡착하거나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잎 뒷면에 기공이 있는데요. 기공의 크기가 미세먼지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광합성하는 과정에서 흡수돼서 제거됩니다. 가정에서 많이 키우는 화분 가운데는 파키라와 백냥금, 멕시코 소철, 박쥐란, 율마순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제곱미터 크기의 거실에 이런 화분 서너 개를 4시간가량 놔두면 초미세먼지 20, 30%를 저감시키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벽면에 식물을 심는 바이오월은 시간당 230마이크로그램의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이저빔을 이용해 촬영한 영상을 보면 밀폐된 공간을 가득 메웠던 미세먼지가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가로수 수종을 연구하는 등 식물을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JTV 뉴스 하원호입니다. 공동육아 나눔터가 군산에서는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남원시가 가정에서 돌보는 아동들을 위해 간식비를 지원합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방과 후 초등학생을 돌보는 공동육아 나눔터가 군산 늘푸른 도서관 1층에 문을 열었습니다. 군산에서는 처음 마련된 나눔터에서는 미술놀이, 보드게임, 숙제와 생활지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대사회의 가족 형태가 핵가족화되면서 약화된 가족 돌봄 기능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남원시가 다음 달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아동들에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간식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86개월 미만의 아동 600여 명으로 매달 만 원씩 지원받아 남원시와 협약을 맺은 가맹점에서 간식을 살 수 있습니다. 최근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이에 적극 대응하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은 프로포즈 축제가 오는 5월 25일부터 이틀 동안 구이면 도림미술관 광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연인과 부부는 물론 새로운 사랑을 찾는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안군이 청년부안혁신위원회를 열고 위원 15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청년부안혁신위원회는 앞으로 2년 동안 청년종합대책 수립, 청렴도 향상과 청년문화 확산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 주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전주지검은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송 의장을 불러 송 의장이 받은 돈의 성격이 대가성 뇌물인지 등을 최종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장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었던 지난 2016년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송 의장은 이 돈을 현지 가이드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북의 수출이 4억 9,685만 달러로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는 지난달 설 연휴가 이어지고 자동차 수출이 크게 줄면서 월별 수출이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5억 달러를 밑돌았다고 밝혔습니다. 무역협회는 2월 수출이 예상보다 저조해 3월 수출 실적이 올해 수출을 내다보는 풍향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옥정호 수질이 수면 이용에도 1급 수유지가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라북도는 옥정호 수면 이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오염물질은 최대 0.08% 증가에 그치면서 1급 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실군은 옥정호에 무동력 한우 등 수상 레저센터를 만들 계획이지만 옥정호를 상수원으로 쓰는 정읍시는 수질 오염이 우려된다면서 반대해왔습니다. 전북교육청이 교육과 행정 분야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 청산 작업에 들어갑니다. 전북교육청은 친일 잔재가 남아있는 교과 정비 작업에 착수한 데 이어 교육과 행정용어, 조직문화와 교육제도 등에서 친일 청산 작업에 들어가기로 하고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순화 대상 용어와 개선이 필요한 제도 등을 다음 달 30일까지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익산 지역의 근대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첫 근대 역사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익산시는 등록문화재 제180호인 중앙동 구 삼산의원을 이전 복원해 상설 전시실과 기획 전시실을 갖춘 근대 역사관으로 조성했습니다. 구 삼산의원은 독립운동가인 김병수 씨가 1922년 의원을 개원했던 건물로 근대 초기 건축물 양식을 간직해 2005년 등록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게임 조작 프로그램을 팔아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31살 여모 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여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년 동안 유명 온라인 게임을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3,400여 명에게 팔아 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제한 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중국 영구선적 유망어선 60톤급 A호와 67톤급 B호 등 두 척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오후 4시쯤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96km 해상에서
바퀴 어선의 엔진 출력을 해양수산부에 신고하지 않고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이 많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김제와 군산 등 서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에는 전주의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며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대기는 차츰 건조해지겠고 당분간 비 소식 없이 온화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이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